본질을 옮겨서 이제 본질 스킬을 만드는 공장으로 왔어요. 지금 본질도 마찬가지로 스케일원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요. 보시다시피 지금 이게 그 휠 몰드예요. 네, 휠 몰드인데 아시다시피 본질은 이제 다양한 이제 휠 쉐이프가 있어요. 네. 지금 보시고 있는 과정이 이제 휠을 굽는 과정이에요. 쉽게 얘기해서. 그러니까 여기 몰드에다가 그 우레탄으로 된 액체를 넣고 더 안에서 부어서 휠 몰딩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. 근데 본질이나 다른 휠들 보면 강도가 다르고 다 모양이 다르잖아요. 강도가 다 다른 거나 모양이 다른 거에 따라서 이 접기에 굽고 있는 오븐도 다 다른 머신이에요. 대박이 됐어요. 배달이 끝나고는 이제 밥을 담아요. 밥을 담아가지고 이거를 시내에 있는 세척장으로 보내요. 세척장으로 보내면은 밥을 담기 이 상태 그대로 세척을 이 상태로 그대로 그래서 세척을 한 다음에 다시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이외에 프리킹을 시키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. 지금 보시는 게 아까 세척하러 간다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. 네, 세척하고 온 거예요. 아직도 젖어있네. 네. 이제 이 다음 공정이 프린팅. 들로 가시죠. 네. 여기가 이제 프린팅. 휠에 프린팅을 입히는 과정을 하는 곳인데 좀 추워요. 여기가 되게 추워요. 왜냐면 이제 잉크가 번지는 거라든지 그런 어떤 잘 마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온도가 되게 춥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. 네, 그쪽으로 가주세요. 프린팅 과정 끝나고 프린트가 다 마르면은 이렇게 약간 좀 도넛처럼 약간 빵처럼 이렇게 트레이에 와서 그 다음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. 네. 가끔씩 보면은 스티커가 두 장 들어있는 경우가 있잖아요. 여기는 아주머니가 두 장을 실수로 넣는 거예요. 네. 뜨거워. 엄청 뜨거워요 이거. 스케이돈 코스트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자, 이제 쇼핑합시다. 미리미리. 싫어. 아, 싫어. 다 싫어. 아, 가져가. 본드 스위스? 오, 알겠어. 자, 네. 5, 4, 3, 2, 1. Thank you, Michael. It was great to Oh, right on, man. Good to have you.